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 3600여 상자 매판 됐네요. 안강망 어선들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수능 한파 없네요. 저도 생각납니다. 그때 저 눈 왔었는데 18일이었거든요. 눈이 안 오네. 뭐 계절이 좀 하도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안강망 어선들은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어제 조금이고 유자망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안 잡히나 봐요. 많이 잡히면 쭉쭉 들어올 건데. 자, 갑오징어 있고요. 갑오징어가 범철만큼 아주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아주 크면 이제 큰 손바닥만한 것들 15미, 20미, 25미 이렇게 담아요. 근데 지금 뭐 50마리 훌쩍 넘어갑니다. 60마리, 70마리 이렇게 들어있어요. 속에는 잘고 위에 이렇게 14마리 정도 큰 것들. 크다고 해봐야 남자 손바닥보다 조금 작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양으로 먹습니다. 사실 잘 자란 것도 저희는 막 통으로 삶아가지고 그냥 가위로 막 뚝뚝뚝 썰어가지고 그래 막 깍둑깍둑 썰듯이 썰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짱어 있고 오징어가 보이네요. 한치하고 한치는 이제 가죽이 약해서 막 벗겨집니다.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잔 것들. 오징어 그래도 모로징어 조금이라도 나왔네요. 위에 가장 좋은 걸 놉니다. 사실 오징어도 밑에는 조금 더 작고 선도도 약간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0미, 30미 하고 정량으로 나온 것들은 부활이가 다 좋죠.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마릿수가 많아요. 사실 뭐 50마리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저 서 있는 기준으로 왼쪽은 바라조기, 오른쪽은 깡치네요. 깡치 벌써 2층으로 쌓여있죠. 고기가 저렴한 것들은 좋은 대접을 사실 못 받습니다. 좋은 고기들은 좋은 대접 받죠. 고기를 눌러놓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여기 풀치예요. 풀치는 갈치, 저기는 배 날 것이 없잖아. 내장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풀치는 조금만 눌러놓으면 배 다 터져버리죠. 요렇게 눌러놔버려요. 얘를 어창에 보관할 때도 큰 갈치들하고 저 친구들하고는 쟤는 막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배가 많이 납니다, 또. 얘를 쓰는 용도가. 풀치를 쓰는 정도가 적감이면 어차피 내장을 다 쓰십니다. 사가야지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걸 또 벗기시는 분도 지금 뭐 갈치로 쪽 김치를 많이 담그시대요.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자,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배로 오릅니다. 풀치도. 왜냐면 공장 다 들어갔어요.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이제 공장들, 젓갈 공장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다 들어갔고, 이제 가격이 비싸져요. 경매가가 2배에서 3배까지 나갑니다. 판매가는 3배는 안 되고, 판매가에는 기본 마진이 들어가요. 택배비하고 박스비가 10,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보통. 풀치가 무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물건 가격은 있고, 중화새우, 갑오징어 좀 많이 잡았어요. 풀치도 이제 확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많아질 때는 어떤 물건이든 비싸진다. 중화새우, 김장철에 쓰이는 생선들, 풀치, 이런 것들이요. 갑오징어 막 담은 거, 양 많은 것들입니다. 이제 속이 다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잘 구분 되시려나? 지금 요만큼이 한 마리입니다. 요즘 속이 이렇게 작은 거. 이거 완전 새끼예요. 이 명암 사이즈입니다. 명암보다, 이게 명암보다 조금 큰 건데, 스티커가. 요건 좀 큰 거 한 마리 있고. 이 막 바라로 담은 겁니다. 이 친구는 요만하고, 이 친구는 좀 요만해.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통치, 중화새우, 나마스. 통치가 어제 그제부터 많네요. 통치가 많이 잡았단 소리죠.
대야. 와, 진짜 크네요. 무섭게 큽니다, 올해는. 그래서 대야 써보신 분들은 올해는 뭐, 저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없어서 못 팔았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돈을 줄게 잡아와라 해도 고기를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자, 풀치들. 이쪽은 둔태거. 가오리 조금 보이고요. 광어. 장어들. 배장어들. 자랭이. 속에 잡니다. 이런 것들은. 자랭이도 작은 것과 큰 것이 가격은 배 차이다. 경매가 자체가 거의 뭐 10만원 후반, 20만원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큰 것들은. 작은 것들은 확 저렴하고 통치 많아요. 갈치 적습니다. 자, 칠석으로 잡았네요. 칠석인데 아주 양이 엄청 고봉으로 많은 칠석은 아니고 한 1kg 정도 덜 들어진 칠석. 그래도 이 씨알은 고루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이제 깡치 사이즈가 좀 더 적다는 거죠. 여기도 풀치 바로 위에 이 세 개짜리. 자랭이가 많네요. 입에는. 사시미하고 병은 사이즈별로 눈볼대 조금 있고요. 금태 구워 먹으면 맛있죠. 입에도 자랭이, 대야, 질석하고 여기가 그나마 갈치가 좀 있습니다. 이 두 개짜리, 하나짜리 돈 번 거죠. 남들 못 잡았을 때 내가 많이 잡았다. 이걸 귀할 때 또 많이 잡았죠. 어제도 많이 비쌌고. 저 끝배도 조금 있네. 저기하고 거의 뭐 국민생선 3대장입니다. 연중 나오는 병어들, 조기, 갈치들, 목포 서남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갈치는 뭐 부산에도 잡히고 동해도 잡히고 제주도도 많이 잡히죠. 남해 쪽, 여수 쪽도. 여수 쪽이랑 이제 제주도 쪽은 낚시로 많이 잡아요. 일반인들도 겨울이 비수기철일 때는 가을에 직업상 비수기이실 때는 여수에다가 장기 숙박 해놓고 어부가 되십니다. 낚시로 선장하고 계약하고 낚싯대에다 바늘 10개씩 해서 전동릴로 전동. 일반인들도 잘 잡으신 분들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해나 남해보다 먹갈치가 사실은 좀 더 알아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기가 사는 환경들이나 잡는 방식, 같은 고기입니다 사실. 같은 고기인데 잡는 방식에서 차이도 있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수심이 낮고 뻘이 많고 그래서 고기들이 원래 좀 더 거무튀튀하고 대가리가 조금 더 쪼그라다더라고요. 은갈치보다 조금. 이거는 이제 옆에 같이 줄 서봐야 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다더라고요. 네, 사는 환경에 따라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냐 얕은 바다냐, 뻘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자, 편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수험생들 화이팅하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고. 날이 좋습니다 오늘.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